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 저 하늘성에 네, 신기한 곳이 생겼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늘성 이 포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파이어 디멘션 이벤트인데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냄비에 보시면 레시피가 들어와 있습니다. 빵신은 지금 미리 이 재료들을 구해 놔가지고 지금 이 레시피가 다 완성이 돼 있거든요. 일단 자,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 짠! 요리를 완성을 했더니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번트 바이트 미끼라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또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번트 바이트 미끼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 재료는 이 파이어 디멘션 맵 곳곳에 보시면 이렇게 열매들이 열려 있는데요. 이 열매들을 모아가지고 미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미끼는 10분에 한 번씩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의 노가다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또 다른 미끼가 있어요. 베이크 알래스카 미끼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크 알래스카 미끼는 80로벅스입니다. 로벅스 아이템이고요. 번트바이트 미끼와 그 다음에 베이크 알래스카 미끼 두 종류의 미끼가 있는데요. 요거 차이는 확률에서 차이가 있어요. 번트바이트 미끼는 75% 확률로 벅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 확률로 에이지어 포션, 10% 확률로 악세사리랑 장난감, 그리고 4.5%로 초이기 펫, 그리고 0.5%로 레전더리 펫이 나와요. 와, 0.5% 굉장히 사악한 확률인데, 그리고 이 로벅스템인 베이크 알래스카 미끼 같은 경우는 펫 이외에 다른 아이템들은 안 나오고요. 오직 펫만 나옵니다. 확률을 보시면은 초이기 펫은 각각 30%씩 총 90%의 확률이고요. 그리고 전설 펫은 10%의 확률이네요. 와, 확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야, 이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어떤 펫들이 나오는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에이지어 포션부터 해서 다양한 악세사리들이 나오고요. 장난감도 나오고 신규 펫이 네 종류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끼를 한번 설치를 해서 아이템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빵빠라빵빵. 여기 루어 박스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번트바이트 미끼를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요게 부화가 되는 데까지 총 시간이 10분이 필요합니다. 아, 10분을 또 기다려야 되네. 자, 이제 10분이 거의 다 지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3초, 2초, 1초. 두구두구두구 짜잔. 에이, 벅스가 나왔습니다. 이쪽에도 벅스가 나왔네요. 네, 50벅스 들어왔고요. 또 50벅스 들어왔고요. 아이, 김빠지네. 부화시키려면 10분을 기다려야 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두 개 정도를 활용을 해서 네, 미끼들을 설치를 해놨어요. 한 번씩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짠! 에이지어 포션 나왔고요. 또 다음 미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또 벅스 꽝 나왔고요. 자, 과연 이번 상자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아, 또 꽝. 아, 역시 뽑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아, 이번에도 꽝. 자, 역시 이게 무료 미끼여서 그런지 펫을 뽑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빵신의 미끼 상자인데요. 2초, 1초. 과연 짜잔. 아, 또 벅스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상자. 아, 또 벅스. 아, 다 꽝이네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번트바이트 미끼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약간 구운 감자? 약간 불에 탄 탕후루?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까 확률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초이기 펫 이상이 나오려면 확률이 이게 4.5%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근데 악세사리조차도 안 나왔어. 아,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료 미끼인 요 베이크 알래스카 미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이펙트도 장난 아닙니다. 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미끼인데요. 자, 이 미끼를 한번 상자에 넣고 다시 한번 펫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기서 전설 펫을 뽑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전설 펫이 나올까요? 일단 초이기 펫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볼게요. 아, 이거 10분도 길다. 길어. 이거 언제 또 기다리냐. 빵! 자, 이거는 부계정에 설치한 알래스카 미끼입니다. 야, 활활 잘 타오르고 있는데. 자, 전설 펫 나와라! 열어봐야 되는구나. 자, 열어볼게요. 짠! 열었고요. 플레임 여우가 나왔습니다.
오, 울트라 레어 초이기 등급의 플레임 여우인데요. 야, 이쁘다. 와, 일단 펠 리뷰는 이따가 한꺼번에 하고 나머지 미끼 상자 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다음 계정으로 왔고요. 보자, 이번에는 또 어떤 펫이 나올지. 자, 루어 상자에 펫이 잡혔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번에도 플레임 여우가 나왔네요. 다음 상자 볼게요. 자, 보자, 이번에는 어떤 펫이 잡혔을까요? 이번에도 플레임 여우가 잡혔어. 왜 이래요? 다 중복으로 나와. 루어 상자 3개에서 다 플레임 여우가 나왔어요. 이제 빵신의 루어 상자도 펫이 잡혔습니다. 여기도 잡혔고.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지금까지 여우만 나왔거든요. 짠, 잡혀라. 나왔다. 다른 게 나왔어. 와일드 파이어 메가 나왔습니다. 자, 또 다음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둥그리당당 숭당당 열려라. 플레임 여우. 이상하게 플레임 여우가 많이 나오네요. 한 번씩 더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이번 상자에서는 어떤 펫이 잡힐까요? 짜잔. 또 플레임 여우. 또 플레임 여우야. 왜 이러지? 왜 여우만 자꾸 나오는 거야? 자, 이제 여우 말고 다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겠습니다. 와일드 파이어 메가 나왔고요. 아, 역시 전설 뽑기가 쉽지가 않구만. 이번에는 전설이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숭구리당당 숭당당. 또 메. 보자. 자, 전설이 아니어도 아직 안 나온 초이기만이라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열려라 잼게. 플레임 여우. 자, 지금 전설 패신 화산 코뿔소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초이기 중에서도 이 버닝 버니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안돼 안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네, 조금만 더 도전을 해볼게요. 두 상자에서 과연 전설 펫이 나올까요? 아니면 최소한 버닝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엽니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오, 버닝 번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안 나온 초이기 펫인 버닝 번이가 나왔고요. 흐름 좋아, 흐름 좋아. 자, 요 상자 한번 엽니다. 자, 화상 코뿔소 숭구리당당 숭당당 나와라. 플레임 여우. 빵빠라빵 빵빵. 자, 지금까지 빵신이 굉장히 여러 개의 상자를 열었거든요. 펫이 일단 10마리가 나왔는데 아직 코뿔소, 전설 펫인 코뿔소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 역시 전설 뽑는 게 쉽지는 않네요. 이럴 줄 알고 코뿔소는 미리 좀 준비를 해놨고요. 짜잔. 자, 오와, 멋있다. 와, 화산 코뿔소입니다. 화산 코뿔소는 와, 이펙트가 있다. 와, 진짜 엄청 멋있습니다. 지금 코랑 그 다음에 꼬리에서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끓는 것처럼 이런 이펙트가 나오고 있어요. 와, 그리고 몸과 다리에 용암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코뿔소는 이렇게 귀요미, 굉장히 귀염귀염한 귀요미 이미지였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화산 코뿔소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강력한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밤 되니까 더 멋있어졌어. 이야, 묵직하게 달려가고 있는 타기 모션이고요. 날개 모션은 이렇게 날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날아가고요. 이거는 빨리 네온을 만들고 어떤 모습일지 그 모습도 보고 싶고요. 그럼 나머지 초이기 펫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초이기 펫들 중에서 가장 안 나왔던 이 버닝 버니. 이 버닝 버니가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오, 얘도 되게 화려하네. 짠, 버닝 버니입니다. 자, 이건 타기 모션인데요. 역시 토끼답게 굉장히 출상맞게 깡충깡충 뛰고 있고요. 이 파이어 디멘션에서 나오는 펫들의 특징은 일반 펫인데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네온 빛깔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이 버닝 토끼도 꼬리랑 귀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약간 네온 빛깔을 띠고 있어요. 다음은 와일드 파이어 메를 한번 볼게요. 위풍당당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기존에 나왔던 메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 메 같은 경우는 날개와 꼬리가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있긴 한데 네온 느낌은 안 나요. 날개짓을 굉장히 좀 촐싹맞게 파닥파닥거리는데. 자, 와일드 파이어맨은 새니까 날개 모션할 때 날개가 따로 생기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는 날개로 날아다니는데요. 날개짓이 다시 보니까 촐싹맞기보다는 날쌘돌이 느낌인데, 메가 원래 빨리 나는 새니까 날개짓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늘 정말 많이 나왔던 이 플레임 여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짠. 근데 플레임 여우가 오늘 가장 많이 나오긴 했는데 비주얼은 오늘 이번에 나온 펫들 중에서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이 귀의 끝부분과 이 꼬리, 그 다음에 가슴 털이 네, 오렌지 네온 빛깔로 빛납니다.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가고 있고요. 아, 역시 밤이 되니까 이 네온 빛깔들이 더 강조가 돼서 그런지 더 귀여워졌어요. 잠깐만, 매를 한번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아, 밤에 꺼내보니까 또 다르네요. 이 매의 오렌지 이 깃털들이 빛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밤에 보니까 빛이 나네요. 이렇게 날개와 꼬리, 그 다음에 가슴과 부리가 오렌지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아, 역시 화산 펫들은 다 이렇게 일반이어도 네온으로 빛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빵!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찾아온 이 파이어 디멘션 이벤트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소 아쉬운 거는 역시 요 무료긴 한데 이 무료 미끼로 펫을 뽑는 거는 네, 좀 쉽지 않다는 거. 펫을 뽑으려면은 요 80 로벅스짜리 알래스카 미끼가 네, 훨씬 유리하다는 점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코뿔소를 한번 네온으로 만들고 한번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온일 때의 모습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온 화산 코뿔소 기대해 주시면서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빵빵.